안녕하십니까, 문희삼촌입니다. 오늘은 카드 채비를 이용한 전어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낚싯대는 1호대 530이고 닐은 3000번, 원줄은 2.5호, 원줄에 면사 매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구슬, 막대찌 홀드, 그리고 막대찌를 잡아줄 G스토퍼를 연결하고 전어 카드 채비 바늘 10개짜리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호 도레추를 달고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전갱이네. 이거 전어 잡으러 왔는데 전갱이 오냐? 한 마리 탈출했네. 마산 전갱이입니다. 방생하겠습니다. 20은 약간 안 되네. 거리를 안 끼우고 한 번 더 캐스팅. 아싸. 왔는데 이게 또 전갱인데. 아, 전에 잡으러 왔는데 전갱이만 계속 나옵니다. 이거 뭐 요거는 사이즈가 좀 괜찮은데 살려주지 말까. 점점점 시야는 커지고 있습니다. 전어 카드채비인데 이름이 왜 전갱이만 나와요. 찌는 비자리 막대찌 2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어 같은 경우는 찌를 밀어 올리는 입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비자리 입질을 해서 입질 파악을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사용합니다. 베테랑 하고 입질이 없으면 고폐질 한번 해주시고. 사실 오전에도 낚시를 했었는데 밑밥을 안 치고 하니까 입질이 안 들어오고 해서 다시 이제 밑밥을 준비해서 이렇게 출조를 했습니다. 제 좌우측에서 밑밥을 뿌리니까 그쪽으로만 다 집어가 돼가지고. 빈 바늘을 사용하니까 입질이 안 돌아서 팥꿈치형 커리를 끼우고 낚시를 하겠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대가리는 자르고 바늘 이렇게 끼우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끼워야 될지 갈등이 생기네.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 전어 같은 경우는 입질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찌를 계속 응시하시다가 입질 들어오면 바로 챔질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야, 늦어버리네. 땀이 자꾸 눈을 가려가지고 챔질을 타이밍을 조금 놓쳤습니다. 원래 마산에는 8월 중순부터 전어 낚시를 시작하는데 올해는 이제 다른 어종들도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서 한 보름 정도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어 낚시를 조금 빠르게 시작을 해봅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타지역에 비해서 많은 마리수의 전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조가는 보시기 조금 어렵고 하루 짬낚하시면 10마리 이내로 낚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왔습니다. 아, 또 빠져버렸네. 채비 타이밍을 조금만 놓쳐버리면. 아, 이번엔 전갱이 같은데 쭉 빨고 내려와 버렸네. 전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갱이가 바글바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앞쪽에는 아직까지 낮에 낚시를 하는 거라서 전어하고 눈이 마주치다 보니까 입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캐스팅을 하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밑밥은
크릴 한 장, 파우더 한 장, 그 다음에 빵걸 한 장, 이렇게 섞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땀 닦을 때마다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챙길 타이밍 잡기가 조금 어렵네. 매주하고, 아이고야. 액션 주는 찰나에 살짝 입질이 들어왔었는데. 루어 때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 이럴 때 지금 챔질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낚싯 때 무거운 것도 무겁고 길이가 길다 보니까 조금 제가 반응이 한 1초 정도 늦게 지금 챔질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는 숭어가, 아 이거 이 숭어 같은데, 숭어입니다. 숭어 이거 딱. 아, 참 난감하네요. 됐어. 감사합니다. 오, 아이, 그래도 안 컸다. 숭어가 물어가지고, 이 들을 올리기 떨치를 안 가졌기 때문에, 운 좋게 숭어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줄을 끊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한 40 정도 되는 사이즈라서, 들어뽕도 가능하기는 한데, 바늘 빼기가 또 어려워서, 이 카드 채비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잘 꼬이기 때문에 크릴을 끼워야 되나? 지금 수심은 2m50. 오늘 타기 전후 빼고는 다 나오네요. 지금 숭어 낚시채비도 전후 낚시채비가 똑같기 때문에 바늘 사이즈는 조금 크게 하시면 됩니다. 크릴을 꽂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어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약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지금 꽂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이왕 꽂는 김에 다 꽂아보겠습니다. 걸었는데 왜 가볍노? 왜 가볍노? 와, 또 전갱인데? 힘들게 크릴을 몇 개 끼웠는데 전갱이 한 마리 잡고 다 떨어졌습니다. 잠깐만 딴짓한 며칠 들어오네. 이번에는 전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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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가. 아, 전원 나왔습니다. 와, 다 이거 보기 힘들다. 전어입니다. 전어. 좀 보이시죠? 왔다. 어렵다. 와, 못 잡는다고 비웃나. 그릴 안 꽂고 그냥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밑밥이 탁 떨어지면 그 소리에 집어가 됐어. 물어주겠지. 한 방에 몇 마리 좀 타봐라. 그래야 전어지. 살짝 앞쪽으로 당기면서 밑밥을 치가지고. 으이씨, 입질 왔었네.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전어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이즈가 좀 괜찮습니다. 한 27, 8 정도 되겠네요. 와, 근데 또 노을이 지니까 지가 아예 안 보이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전어입니다. 야, 이것도 사이즈가 점점점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늘이 작아서 빼기가 조금 어렵네요. 몇 마리 잡지 못해가지고 조금 늦게까지 낚시를 합니다. 원래 1시간 계산 잡고 왔는데 처음에는 전갱이만 넣어가지고 왔어요. 왔어. 이걸 확 밀어 올리는 입질. 오이샤. 나이스, 좋다. 어이구야. 사이즈는 점점 가면서 좋아지고 있네. 예, 그런데 집에 가지 마란 말인가? 여기서 바로 담겠습니다. 왔습니다. 왔어. 살짝 피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 왜 찍히질 항상 이렇게 되지? 점점 시야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밑밥이 한 15주걱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마저 하고 철수하겠습니다. 네, 가기 전에 상어 한 마리 잡아야 되겠는데. 왔다 왔다 왔다. 아, 아이고야. 집에 갈라 했더만은. 다시 한번 조금만 멀리 던져보이세요, 상어. 네, 밑밥 한번 남은 거 세 번 딱 칠 수 있겠네. 지금 앞쪽에는 없어요, 지금. 조금 멀리 쳐야 돼. 오늘 요 마산 구봉마을 안쪽 방파제에서 저녁 낚시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해지기 전까지만 낚시할 거라서 조명을 안 가져와가지고 더 이상 낚시하는 거는 동물인 것 같고,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풀치 영상으로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전어, 전갱이, 고등어는 조금 씨알이 커졌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지기 전에 밑밥 가지고 오시가 전어 손맛 보고 그렇게 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총 2m거든요. 바닥부터 표층까지. 입질 들어오네. 치러,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집사람이 잡은 전어입니다. 아, 그래.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퇴근하면 되겠다. 영상 마무리 짓는데, 집사람 거. 오, 25 훨씬 넘어가네. 30은 약간 안 되고 28 정도 되네.